9월 3일 돌싱글즈포 7화가 공개되었다. 7화에서는 서로 마음이 통한 하림과 리키의 분량이 가장 많았다. 하림과 리키는 함께 요리하며 서로에게 먹여주는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뒤이어 이어진 게임에서도 리키와 하림 모두 농구 게임을 골라 함께 팀이 되어 진행하였다. 둘이서 한 팀이 된 리키와 하림. 리키는 엄청난 농구 실력을 보여주었고 하림은 리키에게 더 깊이 빠진 듯해 보였다. 하림은 남자 3명이서 같이 쓰는 리키의 방에서 적극적으로 리키에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리키 또한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뜨거운 리키와 하림 커플 때문에 씻기 위해 들어온 뒤이가 당황하며 다른 방으로 가거나 날씨가 덥다며 하림과 리키 커플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톰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리키에게 직진하는 하림과 하림을 좋아하는 리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만 향하고 있다. 하지만 소라 또한 마음이 리키를 향하고 있었는데 베니타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보라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조언을 해주었고 소라는 리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리키였다는 사실을 10일 대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리키는 그런 줄 전혀 몰랐다. 너는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라며 소라를 칭찬해주었다. 하지만 하림만을 향하는 리키의 마음은 소라에겐 큰 관심이 없는 듯 해보였다. 소라는 매번 데이트마다 자신이 마지막에 선택되어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도 리키와 하림, 제롬과 베니타 두 커플들 사이에 끼어서 농구를 홀로 쓸쓸히 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하지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목격담으로는 제롬과 소라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며 동거 프로를 촬영하는 걸 봤다는 글도 올라와 있어 반전이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가장 확실한 최종 커플 스포는 돌싱글즈포 첫 방송 예고편에 나온 장면 중 검은색 시계를 낀 남자가 긴 생머리를 한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반지할래? 라는 멘트가 나온다. 이 검은색 시계는 바로 리키의 시계이다. 손의 생김새 또한 리키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허리까지 오는 길이의 긴 생머리 여성 또한 하림일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돌싱글즈 제작진은 최종 커플의 분량을 많이 내보내는 편인데 이 법칙에 따르면 리키와 하림은 무조건 최종 커플이 될 듯하다. 하림은 자녀가 2명 혹은 3명이라는 스포가 올라왔었는데 인스타에는 자녀가 딸 한 명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정확한 자녀의 수는 추후 방송에서 공개될 듯하다. 과연 몇 쌍의 최종 커플이 탄생할지 기대된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